아시는 것처럼 만주는 형용사와 동사로 쓰이는데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매우 만족하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만의와 비교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로 쓰이는 만주를 볼 건데요. 동사로 쓰일 때 만주는 만족시키다 라고 하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는 뜻이지요. 만주 条件 조건을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해석이 만족만 되는 게 아니고 충족이 될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다. 만주 需求 수요를 충족시키다. 만주 需要 필요를 충족시키다. 만주 期待 기대를 만족시키다. 기대에 부응하다.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람 뒤에 타더 치다이, 타더 쉬어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람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가 바라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 이런 속뜻을 가지지요. 만주 타, 그를 만족시키다. 그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다. 만주 후모, 만주 하이즈 모두 다 같은 해석이 되겠지요. 你知道 我做这一切还不都是为了你啊。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건다널 위해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 你做那一切是为了满足你自己。 네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저 너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야. 你知道我做这一切还不都是为了你？你做那一切是为了满足你自己。 你知道我做这一切还不都是为了你？ 你做那一切是为了满足你自己。你知道我做这一切还不都是为了你？你做那一切是为了满足你自己。你知道我做这一切还不都是为了你？你做那一切是为了满足你自己。你知道我做这一切还不都是为了你？你做那一切是为了满足你自己。有什么要求，你们尽管跟我提。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내게 모두 다 얘기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可是我又不想这么早的背上负担。 이치대로 말하자면 딸로서 나는 마땅히 엄마가 바라는 것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겠지만, 하지만 나는 또 이렇게 일찌감치 부담을 지고 싶지는 않다. 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可是我又不想这么早的背上负担。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可是我又不想这么早的背上负担。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 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可是我又不想这么早的背上负担。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可是我又不想这么早的背上负担。按说呢，作为女儿，我应该满足她的愿望。可是我又不想这么早的背上负担。 남편이 바람피는 상대로는 젊은 여자보다 오히려 나이가 좀 있는 여자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其实 20多岁漂亮有身材的女人并不可怕. 사실 20대의 예쁘고 몸매가 되는 그런 여자들은 결코 두렵지 않다. 她们太年轻了阅历和修养都还不行顶多只能满足男人的虚荣心. 20대 여자들은 너무 젊어서 경력이며 교양이며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가 않다. 顶多 기껏해야 남자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이지. 其实啊，二十多岁漂亮有身材的女人并不可怕，她们太年轻了，阅历和修养都还不行，顶多只能满足男人的虚荣心。其实啊，二十多岁漂亮有身材的女人并不可怕，她们太年轻了，阅历和修养都还不行，顶多只能满足男人的虚荣心。其实啊，二十多岁漂亮有身材的女人并不可怕。 她们太年轻了，阅历和修养都还不行，顶多只能满足男人的虚荣心。其实啊，二十多岁漂亮有身材的女人并不可怕，她们太年轻了，阅历和修养都还不行，顶多只能满足男人的虚荣心。其实啊，二十多岁漂亮有身材的女人并不可怕，她们太年轻了，阅历和修养都还不行，顶多只能满足男人的虚荣心。爱情归根结底，是不是我们为了满足现实的需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짜낸,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爱情归根结底，是不是我们为了满足现实的需要而编织出来的一个最大的谎言呢？麦冬拿你要挟周进满足他的什么条件？ 그 마이동이란 사람은 너를 이용해서 周진을 위협해서 그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무슨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냐? 他要周进承认自己是伤害玉欢的罪魁祸首. 그 마이동이라는 사람은 周진에게 周진 자신이 玉欢이라는 여자를 해친 원흉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마이동拿你要挟周进满足他的什么条件? 他要周进承认自己是伤害玉欢的罪魁祸首。麦冬拿你要挟周进满足他的什么条件？麦冬拿你要挟周进满足他的什么条件？他要周进承认自己是伤害玉欢的罪魁祸首。부모가별거를해서딸이가출을한상황입니다。我看我还是跟你回去住吧。他很少提要求，提一次。 진량 만주 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돌아가서 다시 당신과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우리 딸이 평소에 뭐 해달라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어쩌다 한번 바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 최대한 걔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어야 한다. 我看我还是跟你回去住吧. 他很少提要求，所以你再尽量满足他。我看。 我还是跟你回去住吧，他很少提要求，所以你再尽量满足他。我看我还是跟你回去住吧，他很少提要求，所以你再尽量满足他。我看我还是跟你回去住吧，他很少提要求，所以你再尽量满足他。我看我还是跟你回去住吧。 他很少提要求，所以你再尽量满足他。
我看我还是跟你回去住吧。他很少提要求，所以咱尽量满足他吧。是在生孩子期间，吴一可能向他提出了一个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재판과관련된이야기입니다결혼전에먼저동거를한거죠아이를낳던기간에우이그러니까여자쪽에서남자한테결혼과관련된몇가지조건을제시했는데남자인정天涯가그조건들을충족시킬방법이없는거죠是在生孩子期间우이可能向他提出了一些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是在生孩子期间吴一可能向他提出了一些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是在生孩子期间吴一可能向他提出了一些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是在生孩子期间吴一可能向他提出了一些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是在生孩子期间吴一可能向他提出了一些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是在生孩子期间吴一可能向他提出了一些结婚的条件郑天涯又无法满足